회견문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제 저녁에 결정을 하고 또 기자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보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후보에 출마한 성수석입니다.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천시민께서는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휘처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국민과 이천시민들의 선택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더불어민주당과 이천지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저 성수석 평당원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민들이 보게 될 민주당은 혁신과 정치적 세대교체를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 그리고 새로운 조직구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 저는 이천시 민주당의 당원 생태 지도를 연내에 완성하겠습니다. 당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보를 하나의 지도로 완성하겠습니다.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원과 시민의 민원에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천시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공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과 비상설위원회에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하여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예측 가능한 공천으로 결부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셋째, 소통과 봉사를 통한 정치의 본질을 실천하겠습니다. 당원 배가 운동과 SNS 매체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며 화합하는 정치의 본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넓고 강하며 다양성으로 조직화한 이천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만들기 위해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출사표를 던집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세대교체를 통해 지난 10년의 세월을 딛고 100년 정당의 위상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온기 같은 민주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접수하는 거죠? 지역위원장? 오늘이 마감입니다. 아, 혹시 그러면 접수 현황은 좀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엄태준 시장님 접수할 예정이라고? 네, 뭐 소문은 들었는데 아직 네. 뭐 직접적으로 이제 당사자께서 말씀하신 건 못 들었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당무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총선 까지 일단 치르고 나서 총선 이후에 전당대를 다시 한번 하실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요. 만약에 이제 뭐 4년 전에는 엄태준 현 시장님이 지역위원장이었었고 의원님은 사무국장으로 같이 일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제 또 접수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그래서 출마를 하시게 되면 그런 관계에서 또 이제 경쟁자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출마를 하면 또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는 거고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위원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강하게 들어주셨고 그러한 당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들을 어떻게 지역위원회가 담아내고 또 새롭게 조직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 또는 새로운 안목으로 또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도드라지고 그런 것들 당에 경쟁력이 되는 그런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지난번 선거에서 사실상 이제 완패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나는 당시에 그 지역위원회의 역할 부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당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후보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역할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위원회 당직자분들께 감사는 드립니다. 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지역위원회 조직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을 부도 흔들 수 없는 조직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위원회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총선과 지방선거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민주당 지역위원장에서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각오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원 생태 지도를 만들겠다. 여태까지는 상명 하달,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당의 정책, 정당 정책을 메시지를 내려보내드리고 그것을 이제 당원들이 알아 숙지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었어,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떠한 철학을 할 것인지 그 철학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래서 당원 생태 지도를 반드시 연내에 작성을 해서 당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확한 역할과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목표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강한 종족 리더십도 있겠지만 저는 수평적 리더십이 더 지금은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평적 리더십을 위해서라도 센터지원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기억이 고문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어떤 교감은 좀 있었는지? 네, 급하게 결정은 했지만 그래도 당 이제 중진들이나 고문님들께 지역 당선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먹을까 합니다. 고견 주최라고 전화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답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어쨌든 또 새로운 후배들이 올라와서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들도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격려의 목소리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완료가 되면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단수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선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경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경선은 그 저기 권리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거죠. 몇 분이나 되시죠? 권리당원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중앙당에서 경선을 위해서 당원들의 정보를 공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SNS나 이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추산이 되시는 거죠?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하셨고 권리당원 이제 기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제가 당직자가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 사무국장이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되면 딱 3,000명 좀 3,000명 되세요? 예, 그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선출되면은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지 뭐 직무대행 선출하는 건 아니죠? 네, 직무대행 체제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오랫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없었기 때문에 당원도 많이 필요감이 있으시고 실질적인 지역위원장 선출을 통해서 좀 지역위원회가 뭐 직무대행들도 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직무대행과 위원장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직무대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웅전 위원장, 지역위원장하고 전에 위원장하고 했던 사전 교감도 좀 있으셨는지? 전화 드리고 이렇게 이제 위원장 전 위원장님께서 이제 도정 관련된 지금 경기 남북도 추진위원 쪽도 맡고 계시고 또 아직 본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일단은 전 위원장님의 뭐 행보는 행보라 하더라도 지역의 주인은 당원들이고 그 당원들의 리더는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서 함께 숨쉬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덮치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2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어차피 민주당 이천 지역이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눈발도 입을도 만들어내야 든 아니 뭐 위원장님 직접 출마를 하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직 뭐 특별하게 어떤 후보나 인물을 생각해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넓게 펼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해서 어쨌든 게임은
선거도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셔서 흥행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것들이 하나의 바람이 되고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의 법칙을 좀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저는 다음 총선에도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수석 이천시 지역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